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드는 기업이나 개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태양광 사업 현황과 과제를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투자 가치와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발전 허가 가운데 태양광 사업 허가 건수만 577건으로 4년 사이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풍력이나 소수력 발전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사업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인식과 금융권 대출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의 사업 범위가 단순한 시공에서 영업과 허가, 발전사의 의무구입 인증서 입찰로 확대되면서 개인 사업자를 모집한 것도 원인입니다. 정기 사업 허가의 남발과 그 외국을 막기 위해서 그 반드시 사업 개시를 한 사업장에 하나요. 그 입찰이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해 허가 용량 가운데 실제 사업이 시작돼 전기를 공급한 물량은 17%인 19메가와트에 불과한 게 강원도 태양광 발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170여 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와 언론기관이 유휘지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사업이 주목을 받을 뿐입니다. 유휘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자연하고 조금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설비 부분에 아주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다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며. 하지만 묻지마식 태양광 사업 참여는 행정 낭비를 부를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자금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 분석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